형. 오늘도 시작인가? 다름이 아니라 친구랑 차를 추천을 해주다가 K5를 처음에 보여줬어요. 네. DL3 그나마 좀 신형 버전으로. 근데 다 마음에 안 든대요. 신형 디자인인데 윗등급을 보여줬는데 이게 너무 좋대요. 왜 마음에 드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디지털 계기판이 너무 신형틱하고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아 진짜 요즘 감성은 디지털 계기판이 맞구나. 아 디지털? 네 그걸 느꼈어요. 아 우리는 아날로그 쓸 텐데 요즘은 이제 디지털. 네. 그치.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차의 디지털 계기판 또 올려놨고 추가 옵션으로 그리고 제네시스 근데 오늘은 뭐 DH, G80 이런 차 아니야. 오늘은 젊은 감성으로 가자. G70 한번 가보자. G70인데 20년식에 아 동급 대비 최저금액 일단 보장 약속하고 4,400만원대 출고한 G70 모델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모델은요 제네시스 프리미엄급 브랜드의 아주 고급 세단 스포츠 세단이죠 G70 모델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G70 라인업에서요 20년식 아 연식 너무 좋고요 옵션도 추가 옵션 세 가지가 들어가면서 옵션까지 아주 빵빵합니다. 일단 먼저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2020년 6월 등록이고요 주행거리 73,000km입니다 누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일역에서는 양핸다랑 라디에이터 서포트 이렇게 교환 3곳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G70 2.0 터보 모델이죠 엘리트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요 엘리트 등급의 추가 옵션 3가지 여러분들 12.3인치 디지털 3D로 추가 옵션 해놨고요 19인치 타이어 그 다음에 컴포트 패키지 해서 신차 추가 금액 약 4,420이죠 여러분 20년식인데 이렇게 감가가 심합니다. 평균 무사고 차량 기준으로 2,700 정도 예상을 하실 건데요 오늘 단순 들어갔다고 해서 금액 얼마까지 뺐냐 국산차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정도 감가해서 갖고 왔습니다. 금액 2,450만 원에 고급 스포츠 세단 G70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형은 이 G70이 딱 처음 나왔을 때 얘네들이 어디에 광고를 했는지 알아? 어디요? 올림픽대로 있잖아. 네. 거기다가 깃발을 진짜 막 몇천 개? 엄청 많이 꽂아놓고 제너시스 G70이 나올 때 엄청 광고를 현대에서 많이 때렸어. 왜냐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고급 스포츠 세단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나? 반면 없어. 과거에는 사실 뭐 제네시스 쿠페 그 다음에 그전엔 투스카니 이게 다였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 버전으로 이제 현대기아에서 딱 G7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티커가 나왔잖아.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포츠 세단 플러스 프리미엄급 세단을 같이 가져가는 거지. 말들이 많았어. 뭐 차 가격이 너무 비싸다 뭐 디자인이 어떻다 말들은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고급 스포츠 세단은 없다 유일하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차가 좀 제너시스급으로 왔기 때문에 옵션 되게 좋아 옵션 되게 좋고 단점은 있어 2열 공간이 그리 넓진 않아 그래서 패밀리 세단으로 사용하기엔 좀 어렵고 싱글 분들 한 20, 30대 분들께서 신차로 사기엔 어때? 너무 비싸지 4천 거의 한 4,500 수준이면 취등록세에서 5천이란 말이야 중고차로 어때? 20년식에 70,000km 타서 구매하시는 거 너무 추천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일 것 같고요. 자, 디자인을 이제 먼저 보면 생각보다 너무 멋있더라고. 이 그릴이 여기 앞에 예, 역시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릴이 진짜 고급스럽게 올라가져 있고 이제 스마트 크루즈 센서까지 올려놨습니다. 헤드램프 다 HID고요. 앞쪽에 전방 센서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으로 오게 되면 휠도 인지업, 인지업 해놔가지고 19인치 휠 타이어 올라가져 있고요. 잔해량도 좋습니다. 괜찮고 휠 되게 멋있다. 휠 되게 멋있고 이제 이렇게 스포츠 세단이기 때문에 약간 에어댐 같은 것들도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 자 실내를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고급스러운 스타일의 운전석 스포츠 버킷 시트 느낌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 양통풍 그 다음에 뭐 워커인 스마트 크루즈 예,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면서 옵션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은 옵션이고 사실 얘가 등급이 2.0 터보 그리고 3.3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뭐 공간 자체 사이즈는 동일해요. 그래서 2열 공간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뒤에도 기본 열선 시트. 열선 시트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70 확실히 뒷자리 해져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태울 수가. 그리고 솔직히 이런 차 타시는 분들은 많이 안 태워. 거의 대부분 그냥 이제 커플들이 남성분들 여친 좀 태우고, 그렇지? 뒤에는 많이 안 태우지. 뒤에 타이어도 자느랑 괜찮습니다. 약 40-5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쪽에 디자인 보여주시면은 준세 어때? 디자인 괜찮다 진짜. 그리고 이게 제가 물어보고 왔어요. 이게 2.0 터보잖아요. 사실 3.3 터보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거마저도 사실 출력 부족하다는 분들이 계신데 재근이 형이 이제 차량 관리를 할 거면 3.3은 폭발력이 너무 세서 누유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무난하게 탈 거면 2.0 터보를 추천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뭐 사실 뭐 스피드 레이스 할 거 아니잖아, 그지? 3.3 타봤자, 그지? 아무 여유가 있으면 내가. 그런데 뭐 세금도 많이 내고, 그지? 기름도 많이 먹잖아. 연비도 안 좋고. 그죠. 아니, 우리가 뭐 돈만 있으면 뭐, 그치? 다 못 타, 그지?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5000cc 타죠. 아, 이거 6200일 거야, 아마. 그래요? 이거 타지 뭐, 그지? 안 타는 거랑 못 타는 거 좀 다르긴 한데. 자, 아무튼. 뭐야? 어우, 전동. 어우, 깜짝 놀래라. 자, 전동 트렁크입니다. 전동 트렁크 올려놨고요. 트렁크 공간도 괜찮아요. 예, 트렁크 사이즈도 괜찮고 전동 트렁크 옵션 진짜 좋다. 근데 중고가로 2450, 20년식 기준으로 여러분들 진짜 가격 너무 착합니다. 얘가 신차가가 또 사악한 4,400만원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량의 등급은 뭐 얘가 어느 등급이에요? 물어보신 뭐 소나타 그랜자 그런 거랑 비교하지 마세요. 얘는 독립적인 브랜드에 독립적인 딱 테크니션으로 갑니다. 그래서 2.0 터보 3.3 들어갔는데요. 사실 2.0이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 2,450.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일단 준석이 중간 먼저 좀 보여주면은, 계기판이 왜 이렇게 예뻐? 오, 진짜 예쁘다. 네, 형은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이 가지선이 다른 것 같은데, 이 보시면 카메라에는 이 주황, 그 빨간 색깔 불빛 보이시죠? 이게 눈의 시선을 따라서 이 3D 계기판이 같이 움직인대요. 진짜 그래. 움직여. 그 카메라로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약간 옆에서 직접 눈으로 보시면은 다 따라온대요. 진짜 그렇네. 와, 대박이다. 자, 옵션 설명 이어 도와드리면 이제 윈도우 버튼 접이 부분 메모리 또 1, 2단 올라가져 있어요. 시트 전동이고요. 왼쪽에는 차선 이탈 후측방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요와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와, 패드 시프트도 위까지 성이 났네. 위까지 성이 났고, 자, 볼륨 블루투스 기능, 스마트 크루즈 기능, 주행거리 현재 73,000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요 블랙박스 기능, ECM 하이픽스 룸밀러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은 기본 정품 내비게이션이죠. 후방 카메라 올라와져 있고, 방향제도 정품 제너시스 방향제인가 보다. 자, 엔진 스타트 버튼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공조기 에어컨 버튼, 기본 오토 에어컨이고요. 버튼이 이렇게 많네.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은 아래쪽에, 왼쪽에는 열선 핸들, 에어컨 버튼 있고요. 아래쪽에 보니까는 이렇게 충전 시스템도 있네요. USB 단자하고 이렇게. 무선 충전이 들어가나? 무선 충전. 여기 비 들어온 무선 충전 올라가져 있고. 요 기아 타입이 되게 예뻐요. 요게 G80 이렇게 기아 노브 타입이잖아요. 되게 예쁘게 올라가져 있고, 전자 파킹, 오토홀드 전방 센서, VDC 기능서부터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스포츠 모드. 와, 스포츠 모드 하잖아? 여기 허리 있지? 네. 허리 시트 포지셔닝이 싹 잡아줘. 진짜요? 봐봐. 미세한 거 보여? 정말 미세해서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지. 근데 이게 운전석 시트는 확 느껴. 이게 어디에 들어갔냐면 S클래스 차량이 들어간단 말이야. 네. 근데 이거 되게 좋아. 왜냐면 스포츠를 하게 되면 코너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허리를 싹 잡아주거든. 생각보다 이런 것까지 섬세함 되게 좋다. 확실히 G70이 우리나라에서 이를 악물고 만든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G70 모델 선보여드리고 옵션 너무 좋죠? 네, 그러면 2450 준비했습니다. G70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은요 제네시스입니다. 옵션 좋고 금액 2450만원입니다
저희 수원의 도이치 오토월드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는 성능 정비사가 채용되어 있고요. 저희는 진단기까지도 보유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중고차 구매 편안하게 안전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